네, 안녕하세요. 10월 9일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어린이집을 안 가는 딸아이 본다고 했었는데 장모님이 딸아이를 봐주신다 해가지고 오늘 출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경매날이라 또 경매 물건 들어온 거 이거저거 해가지고 또 한바탕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일단 경매 물건 찍기 전에 원래 가게에 있었던 거 대형 사이즈들 꽃이 하루가 다르게 이제 또 피고 있네요. 한 3일 전쯤 제가 찍어드린 영상만 봐도 거의 완전 색깔이 비추는 정도였는데 벌써 이제 막 몽글몽글몽글몽글 막 벌어지려고 그러고 있죠. 접사 잡아드리면 이런 모습. 또 앞으로 한 2, 3일만 지나면 이게 이제 막 확연히 더 많이 벌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제가 또 한번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큰 사이즈의 꽃들. 예, 그다음에 중간 사이즈기는 한데 저기 이제 또더 많이 벌어진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경매 물건 찍으러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한 3, 4일 전까지만 해도 별로 안 벌어졌었는데 벌써 이제 막 몽글몽글 벌어지고 있죠. 벌어진 것도 있고 안 벌어진 것도 있고 하기는 한데 한번 보시고 감상해 보시라고 찍어봐 드려요. 이건 주황색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거고 요건 골드라고 노랑보단 진하고 주황보단 흐린 색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경매 물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콘베고니아 나왔습니다. 저번 장에 나왔던 거 여기에 2만 원짜리였잖아요. 큰 사이즈. 지금 이제 12cm짜리 화분에 작은 사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저거는 너무 부담돼서 못 사셨던 분들 이렇게 작은 걸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4,500원이고요. 이번에는 색상도 작은 사이즈 12cm짜리 화분에 흰색,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팝콘 베고니아예요. 네, 밖에서 월동은 당연히 안 되고요. 온도 한뭐 거의 3도, 영하까지는 못 견디고 3도 정도는 견디니까요. 늦가을까지 보실 수 있고요. 실내에서 보실 거면 뭐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근데 물르지 않게 너무 습하게 키우시면 안 되고요. 좀 건조하게 키우셔야 잘 자랄 겁니다. 예, 색상 아까 말한 대로 분홍, 빨강,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팝콘 베고니아 가격 4,500원입니다. 네, 스프라이트 벤자민 10cm짜리 화분에 들어있는 거 18,000원짜리 사이즈 큰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10cm짜리 또 집에서 조그만하게 키우실 분들 예, 추천드리는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2,000원입니다. 스프라이트 벤자민 요것도 관엽이라 실내 온도 한 8도, 10도 정도 되는 데서 완전히 흙 말릴 때한 번씩만 주시면서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스프라이트 벤자민이요. 네, 15cm짜리 화분에 플룸바고 나왔습니다. 플럼바고, 플룸바고, 뭐 외래어니까 뭐 이래저래 부르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꽃이 처지네요. 원래 이게 똑바로 서 있을 때가 꽃이 참 이쁜데, 예, 요런 식의 색감, 색감이 특이해가지고 약간 꽃은 후룩수처럼 생겼는데 밖에서 월동은 조금 힘들고요. 온도 한 8도나 10도 이상은 돼야 되고요. 예, 실내에서 해가 많은데 두시면서는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15cm 화분 하나에 가격은 8,000원입니다. 하나 빼서 보여봐 드리면 요런 식의 요게 하나입니다. 네, 플룸바고 가격 8,000원이요. 네, 율마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월동되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황금즉백이라고 뭐 따로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남부지방 가보면은 그래도 남부지방에서는 또 월동되는지 큰 나무들도 밖에 심어진 채로 있더라고요. 가격은 요거 사이즈 5,000원. 그 다음에 요 작은 사이즈 10cm짜리는 예, 2,000원입니다. 15cm짜리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5,000원. 요거는 2,000원입니다. 밖에서 월동은 안 돼요. 뭐, 한, 0도나, 뭐, 그 정도까지만 견디고. 네, 실내에서 환기 잘 되는데, 물 스프레이도 좀 하면서 키우셔야 돼요. 잎이 워낙 얇기 때문에, 예, 여기 흙에 물 주는 거 외에도 여기에다도 좀 스프레이를 해주시는 게 사는데 좋습니다. 네, 한잎 세이지 나왔습니다. 한잎 세이지, 혹은 한립 세이지. 빨간 입술 닮았다고 그렇게도 부르는데 한입 세이지, 한립 세이지 뭐다 통용되는 말이고요. 가격은 7,000원입니다. 큰 16cm, 17cm 정도 화분에 들었고 요게 하나예요. 요 가격이 7,000원이고 꽃망울 보시면 엄청 많이 달려 있고요, 지금. 네, 요것도 노지에 심어서 월동은 조금 되지만 그래도
좀 감싸는 게더 안전은 하고요. 네, 꽃 색깔 요런 색으로. 아, 요걸 치워야 요게 보이겠죠? 아이고. 네, 요런 식으로 꽃 색깔. 네, 추명국. 저번 화요일 날 들어왔던 거 얼추 조금 팔려가지고 아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 한번더 재입고 됐네요. 꽃도 이런 식으로 펴 있고요. 추명국 약간 코스모스 비스무리하게 보이죠. 꽃망울도 좀 있고 국화과라 월동은 가능합니다. 땅에 심어서. 네, 이런 식으로 추명국 꽃이. 아이고 아까 그게 제일 이뻤네요. 그걸로 다시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피라칸샤스라는 나무입니다. 뭐 피라칸타, 뭐 피라칸,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나무고 가격은 25,000원입니다. 한 18cm 정도 화분에 심어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요게 하나예요. 예, 일자로 고추 서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현의 기분으로 약간 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반으로 서 있는 것도 있고요.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죠, 지금. 예, 성상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봄에 잎이 나고 그다음에 하양색 꽃이 펴요, 봄에. 그랬다가 그 하양색 꽃이 여름에 수정이 돼서 녹색 열매가 달려 있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 열매로 가을에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찬바람이 불면. 예, 남천하고 거의 설명을 들어보시면 비슷하죠. 근데 남천보다 훨씬 꽃이 많이 피고 이런 식으로 훨씬 열매가 많이 달려 있어요. 예, 땅에 심으면 월동되는 그냥 나무입니다. 나무. 네, 약간 장미가시처럼은 아니어도 이런 식으로 약간 뾰족뾰족 가시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잡으실 때확 움켜잡으면 찔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피라칸샤스 열매가 엄청나죠. 가격 25,000원입니다. 네, 뭐 밖에서 월동되는 거니까 실내에서도 가능은 하고요. 조금 더 따뜻한 곳보다 거실보다 추운 바깥 베란다나 아니면은 뭐야 그 확장하지 않은 베란다 같은 데 두시고 예, 조금 선선하게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야생화 용담 또 들어왔습니다. 그때 있던 거다 팔리고 또 오늘 또 새로 들어왔어요. 한 포트 9,000원씩 나가고요. 짜저번에 있던 거는 보라색이었는데 지금은 분홍색 들어왔어요. 네, 요렇게가 하나고 가격 9,000원입니다. 용담. 네, 야생화라 땅에 심으면 월동 가능하고요. 접사를 잡아드릴 만한 곳이 예, 그나마 요게 조금 벌어지긴 했네요. 예. 네, 용담 야생화라 월동됩니다. 9,000원이요, 가격. 네, 아스타고요. 예, 국화과라서 이것도 땅에 심으면 월동 가능합니다. 색상은 예, 분홍이랑 여기 조금 진한 색. 더 진한 분홍이죠. 그다음에 요거 보라색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 색상이 있고요. 가격은 10cm 화분 하나에 2,000원입니다.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거는 이제 꽃망울이 아직 많아서 필 것도 많죠. 가격 2,000원이고요. 예. 아스타입니다. 아스타. 네, 요거는 또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거고요. 사이즈가 좀더 크죠. 그리고 요것도 가격은 5,000원입니다. 아까 거는 2,000원, 요거는 5,000원입니다. 요거는 보라색이고요. 요 뒤에 안핀 거는 진한 분홍이에요. 여기 조금 벌어진 게 있네요. 색감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스타는 국화과라 땅에 심으면 월동 가능해요. 요것도 아까 건 2,000원, 요거는 5,000원입니다. 아스타입니다. 네, 10월 9일 식물 아빠가 전해드린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와, 인사말 찍은 거는 점심 때, 1시인가? 오후 1시인가 찍은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인사말 찍는 거는 거의 저녁 7시가 넘었네요. 예, 이거 편집해서 올리고 나면 아마 또 8시, 9시도 넘을 것 같네요. 예, 오늘 또뭐 길지는 못하게 찍어드린 것 같은데, 짧게나마 뭐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찍어서 올려드린 거니까요. 요거라도 보시고 힐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였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기 구독 버튼, 그다음 찾아오시는 법은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물아빠 식물튜브, 식물튜브의 식물아빠였습니다.